여기 맞죠? 오늘 인터뷰하는 곳. 어. 근데 인터뷰 시간을 좀 늦추자네. 사정이 생겼다고. 얼마나? 6시. 그럼 내 시간이나요? 아, 인터뷰 취소해버릴까. 해주기로 한 거 하지 뭐. 그럼 전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뭐 그러든지. 근데 인터뷰 한다는데 옷차림이 그게 뭐야? 네? 일개 인턴도 미디어에 노출되는 순간 그게 콩콩의 이미지나 얼굴이 된다는 걸 몰라? 마케팅한다는 사람이? 아, 죄송합니다. 옷이 그거밖에 없어? 그걸 입고 어떻게? 어? 저기 백화점 아니야? 따라와. 진짜 전쟁하는 거야? 이것도 이 겉모고 싹싹 빌 줄 알았더니 세게 나오네. 더 잘 됐네. 우리 다 같이 살벌하게 하고 나가서 고놈 준비리도 오줌을 싸게 만들어버려. 살벌하게?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무기가 될 만한 거 하나씩 들고 별명 하나씩 정해서 가면 어떨까? 어제 아주 효과 만점이던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쌍칼이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장난감 칼 양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난 뭉치니까 뭘 들고 가나? 쌍절곤을 갖고 가나? 난 쥐지수 도복 꺼내서 입고 가야 되겠다. 난 별명을 뭐라 그래? 똥통 어떠냐, 똥통. 네? 또 저 똥통 녀석 나왔다는 얘기 하시려고요? 아니, 그냥 똥통. 뭔가 성격이 더러워 보이고 상당히 끔찍한 느낌이 들잖아. 그래도 똥통. 에이, 딱이야, 딱. 나는 뭐라 그래? 너는 아주 강렬한 비주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사실 조폭이 여자가 끼면 말이야 확 약해 보이니까. 별명을 애꾸로 하고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리면 어떨까요? 에이, 그건 너무 깨잖아. 애꾸는 좀. 애꾸해, 애꾸. 난 제일 들어온 똥통인데. 알았어. 난 포창 같은 거 들고 가야겠다. 살벌하게. 아버지는 별명 뭐 하지? 보수가 필명이 어딨냐? 자, 그럼 각자 준비. 네. 네. 여보세요. 아, 여기서 빨리 하나 골라. 대표님, 전 정말 괜찮은데요? 나진아 씨는 괜찮을지 몰라도 회사 이미지는 안 괜찮아. 빨리 하나 골라. 아니다. 그냥 이거 어때? 네? 그냥 이걸로 해. 시간 없어. 이걸로 주세요. 네. 뭐해? 빨리 입고 나와. 오랜만에 산책하니까 좋네. 산책을 원래 이렇게 빨리 걸으시면서 하세요? 천천히 걷는 건데 다리가 길어서 빨리 걸어 보이는 거겠지. 어? 공연장이네. 여기서 뭐 뮤지컬 하지 않나? 온 김에 뮤지컬이나 볼까? 어때? 네? 가봐. 걸어서 피곤한데 앉아라도 있게. 인터뷰가 연기된 게 저한테는 행운이네요. 왜? 저 이런 데서 이런 근사한 식사 처음 해봐요. 기억은 완전히 다 돌아오신 거예요? 그거 예전에 묻지 않았나? 왜 또 물어? 그냥요. 내가 기억 못한 일이 있어 보여? 아니요. 아랍 속담 중에 영혼은 낙타의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 있어.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시간의 속도에 맞춰 살지만 영혼은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속도보다 느려서 몸만큼 빨리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지. 나도 그런 중이야. 그게 무슨... 대표님
진짜 처음 하시는 거 맞으세요? 영원히 시간을 못 따라온다고 하시더니 게임에선 잘 따라오시나 봐요. 그만 가지.